시본을 이용하는 거는 제가 찾지는 못했고, 파이플라워스에 보면 PLT죠, PLT. 다 H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게 가로막대 그래프죠. 그래서 Y축을 무엇으로 하겠다? Y축을 인덱스로 하겠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라이프 EXP의 인덱스를 Y축이 인덱스가 되는 거죠. 인덱스로 하겠다. 그 다음에 위드스가 뭐가 되는 거냐면 라이프 EXP의 밸류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plt.show를 먼저 해볼까요? 요렇게 막대들이 나오죠. 여기가 1952년도, 여기가 1957년도, 여기가 2007년도. 이렇게 해서 막대의 두께가 좀 얇기는 하지만요. 막대가 이런 식으로 가로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C본을 이용해서 비슷한 그래프 그리는 거는 제가 찾게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막대의 두께가 너무 얇아 보인다라고 하시면 그걸 하이트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하이트가 0.8임에도 불구하고 0.5 정도로 해볼게요. 저희 기본 값이 안 먹힌 것 같아요. 안 되네요, 그죠? 1.0? 조금 두꺼워졌네. 조금 두꺼워진 것 같기도 하고, 1.5? 네, 조금씩 두꺼워지고 있죠. 숫자를 기본 값 0.8보다 이렇게 더 키우다 보면 막대 두께 같은 것들은 조절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C본에서 할수 있는 방법 있으면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쉬운 샷은 제가 다못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사실 그 위쪽에서 저희가 이 시리즈를 만들었던 거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연도별로 기대 수명의 평균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연도별로 반복하면서 각 연도의 부분집합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만들어진 부분집합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그 변수의 통계값을 계산하고 계산된 통계값을 이 비어있는 리스트에다가 append, 추가를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죠. 그 다음에 뭐 1952년도 부분집합이 끝났으면 1957년도 부분집합에서 기대수명의 평균 계산해서 어펜드하고 그 다음에 1962년도 부분집합 찾아서 62년도 부분집합의 기대수명 평균 계산해서 리스트에 어펜드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끝까지 반복을 하게 되면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각각의 값들이 의미하는 것은 해당 연도의 기대 수명의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얘가 1952년도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2007년도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연도와 데이터를 묶었죠. 연도와 데이터를 어떻게 묶었냐면 시리즈로 묶었어요. 연도를 인덱스로 놓고 우리가 계산한 그 평균이라고 한 통계값을 데이터로 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해주는 함수가 뭐냐면 그룹 바이 함수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원하는 컬럼으로 그룹을 먼저 묶어서 각각의 그룹에서 관심 있는 변수의 통계값을 계산하면 그룹 바이 동작이 계산된 통계값들을 쭉 묶어서 시리즈나 또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값들을 이용해서 뭐선 그래프든 혹은 막대 그래프든 원하는 형식으로 그래프들을 그려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C본은요. 이렇게 숫자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숫자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뭐 그룹 바이 함수를 이용하든 그룹 바이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포문을 하시든 이렇게 숫자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시고요. 중요하시고. 그래서 보통 보고서를 작성할 때둘다 놓잖아요. 테이블로 표 만들어서 표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려서 이 표에 있는 내용은 이런 그래프입니다라고 보여주고, 보통 보고서는 둘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값들을 실질적인 그 숫자들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프를 그리실 때 세이본을 이용하실 때에는 우리가 굳이 얘네들 따로따로 만들지 않아도 세이본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텍스트 셀을 여기다 넣을게요. 세이본 패키지는 패키지의 함수들은 그룹별 통계 계산을 수행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estimate.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할게요. 세이본 우리 라인 플롯부터 먼저 그려볼까요? 라인 플롯. X축을 뭘로, X축을 연도로 넣으면 되겠죠. 연도. Y축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life exp죠. life exp. 그죠? 저 데이터 프레임은 어디 있어요? getMinder가 가지고 있어요. getMinder를 보면, getMinder에 year가 있고, life exp가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요. 똑같은 1952년도에 life exp가 142개 국가에 대해서 142개가 나와요. 그죠? 그럼 그 142개를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점으로 찍어줄까요? 같은 연도에 대해서? 자,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쪽이 X축이 연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 이어. 그죠? 그 다음에 Y축이 기대 수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952년도라고 한 날짜를 하나, 연도를 하나 보면 여기에는 뭐 콩고라고 하는 나라의 기대 수명도 있을 거고, 뭐 일본의 기대 수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도 있겠죠. 이런 게 1952년도에 전부 다 몇 개가 나온, 142개 국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전부 손으로 찍을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뭘 계산할까요? 이 142개 점들의 평균을 계산해서 딱 하나만 점을 찍을 거란 얘기예요. 실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얘는 그룹 바이로 우리가 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인데 year라고 하는 컬럼과 그 다음에 life exp 컬럼만 준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보여주는 거는 이런 그래프를 보여줘요. 이 바깥쪽에 음영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선들을 쭉 보세요. 선의 내용만 보세요. 선의 내용만. 그러면 이 선의 내용은 아까 우리가 그렸던 그 선의 내용과 똑같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파라미터 중에 뭐가 있었을까요? 파라미터 중에 에스티메이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티메이터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평균 계산해 주세요라고 문자열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142개의 life exp 값들에 대해서 무엇을 계산해 준 거냐면 평균 값을 계산해 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95% 신뢰 구간을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 이 음영 처리가 된 부분들이 95% 신뢰 구간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거 없애버리시면 돼요. 자, 에스티메이터는 여기서 그 에스티메이터 부분은 문자열로 min이라고 넘기셔도 되고요. 제가 아마 지난주 금요일날 문자열로 넣었다가 안 되네? 뭐 이런 거 보여드렸던 적 아마 있었을 거예요. 함수에 따라서 문자열이 되는 함수도 있고 문자열이 안 되고 함수 이름을 직접 넘겨야만 되는 함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렇게 쓰면 항상 돼요. 함수 이름을 쓰실 때 numpy의 함수 이름으로 넘겨주시면 항상 가능하고요. 문자열로 표현할 때는 문자열로 할 때는 이렇게 뒤쪽에 있는 함수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데 그게 가능한 함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함수도 있어요.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CI가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없애버리면 저 신뢰 구간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NumPy를 제가 임포트를 안 했나 봐요. NP가 없다라고 나오죠? NP가 없다는 얘기는 예, 판다스는 있는데 NumPy가 없네요. 모듈 임포트가 안돼 있었어요. import NumPy as NP. 임포트만 한번더 이렇게 해주세요. 임포트만 한번더 실행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커.
마커 찍을까요? 마커를 동그라미. 순표가 빠져 있었습니다. 네, 아까랑 똑같은 그래프죠.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똑같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룹별 통계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연도별로, 그러니까 얘가 그룹을 묶어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X축이 그룹을 묶어주는 기준이 되고 연도별로 무슨 함수 적용해서 numpy.min 적용해서 여기 이렇게 점들이 하나씩만 나오게 만들겠다. 그때 평균 계산할 때 누구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냐면 life exp의 평균을 계산하겠다라는 얘기. 데이터 프레임 getminder 데이터 프레임의 life exp 컬럼을 min이라고 하는 함수에 넘겨서 평균값 계산해서 이렇게 점을 찍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는 넘기지 않아도 돼. 얘는 적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에스티메이터 파라미터의 기본값은 뭐다? 에스티메이터 파라미터 기본값은 numpy.min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있어도 여기 이 부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막대 그래프도 마찬가지. 막대 그래프도 우리가 저 숫자들 연도별로 찾았던 그 숫자들을 직접 우리가 찾지 않더라도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막대 그려주세요. X축은 연도를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Y축은 기대 수명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year와 life exp가 무슨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지를 알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estimator 생략할까요? ci 그냥 이렇게만 해보면 plt.show 보시면 그래프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위에서 seaborn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만들었던 그 데이터 프레임과 똑같고요. 다른 점은 위에 선들이 조금 나타나는데 이거 95% 신뢰구간. 신뢰구간 없애버릴게요 라고만 해버리시면 우리가 그렸던 그래프와 완전히 똑같은 그래프로 그려줘요. 여기서는 레이블도 들어가죠. X축이 year입니다. Y축이 lifeexp입니다. 라고 하는 레이블도 자동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 생략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기본값이 numpy.min이니까 생략했다라는 거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룹 바이 그 내용을 찾지 않더라도 세본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원래 바 플러시 원래 그런 목적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룹별로 어떤 변수의 평균 계산해서 그려주겠다, 여러분. 그룹별 통계량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다음 드렸던 게 그 다음은 연도별 1인당 GDP인가요? 연도별 1인당 GDP. GDP per cap 계산하라고 한 거죠. GDP per cap. 자, 여기서도 그룹 바이 연산 먼저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는 그룹 바이 연산을 먼저 써보고요. 그거랑 똑같은 결과를 줄 수 있게끔 우리가 포문으로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바이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함수 메서드 이름이 그룹 바이예요. 그룹 바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문자열을 주시면 되는데 무엇으로 묶을 거냐를 써주시면 돼요. 연도별이니까 이어. 자, 여기까지 결과가 뭐가 나온다? 여기까지의 결과는 그룹별로 묶여진 데이터 프레임들의 집합인 거예요. 여기 그 각각의 부분 집합에서 GDP per capita per cap 이걸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서 뭘 계산하겠다? 평균 계산하겠다. 1인당 GDP 평균이죠, 정확히는. 이렇게 하니까 얘가 뭘 만들어 줍니까? 시리즈를 만들어 준 거예요. 시리즈를 만들어 준 건데 그 시리즈에 저장된 값들은
이런 1인당 GDP 평균 값들이 저장이 된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값들 옆에 뭐가 붙었냐면 레이블이 붙어 있는 거예요. 레이블이 이어로 레이블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12개 연도에 대해서 이런 값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찾는 거 어렵지 않죠? 데이터 프레임 이름, 그룹을 묶어줄 기준, 그룹을 묶었으면 우리가 통계를 적용해야 할 컬럼을 선택. 컬럼을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통계 함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가 데이터 프레임이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시는 방법은 대괄호 다음에 그 컬럼 이름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컬럼이 선택이 됐으면 함수를 적용하실 때에는 점 하고 함수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거를 우리가 똑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저거를 똑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GDP per 캐피타인데 연도별로 연도별 GDP란 뜻이죠. 일단 비어 있는 거를 먼저 만들어요. 비어 있는 걸 만들고 반복을 하죠. For in years 연도별로 반복을 합니다. 아까 우리 years 변수는 만들어둔 게 있어요. 변수로 1952년, 1957년, 1962년, 1967년 만들어둔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였어요? 각 연도에 무엇을 찾는다? 부분 집합을 찾는다. 부분 집합을 찾는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의 어떤 특정 컬럼의 값이 어떤 값이랑 같으면 이게 조건에 맞는 부분 집합을 찾는 거죠. 자, 이렇게 부분 집합을 찾는 거 스플릿이라고 말씀드렸죠. 분리. 부분 집합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통계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subset 부분 집합에서 무슨 컬럼 찾아서 이번에는 GDP per 캐피타를 찾는 거죠. 여기에 평균을 계산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계를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두 줄만 보면 위쪽에 있는 그룹 바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룹별로 묶어준다. 이게 뭐예요? 연도에 해당하는 부분 집합 찾는다잖아요. 그 다음에 컬럼 찾아서 평균 계산한다. 컬럼 찾아서 평균 계산한다. 그죠? 이게 몇번 반복돼야 돼요? 연도만큼 계속해서 반복이 돼야 돼요. 그거 반복하는 코드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해되시죠? 네. 여기서는 일단은 통계를 만든 거고요. 통계값 만들었으면 이걸 어디다가 GDP per capita by year에다가 append 하시면 되죠. average를 이게 하나로 묶어주는 과정이죠.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subset 부분 집합으로 쪼갠 다음에 부분 집합에서 원하는 컬럼에 통계 함수를 적용하고 적용된 결과를 하나의 리스트로 묶어준다. split, apply, combine. 이 과정이 위쪽에 있는 그룹 바이라고 하는 연산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출력. 그냥 출력을 하면은요, GDP per by year 출력하면 리스트로밖에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든 거는 무엇밖에 안 만들었으니까 리스트만 만들었으니까. 자, 근데 이 값들 비교해 볼까요? 제일 위쪽에 3725.27. 3725.27. 그죠? 두 번째, 4299.40. 4299.40. 제일 마지막 것만 볼까요? 11680.07. 11680.07.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만든 거예요. 이 그룹바이라고 하는 이 함수, 요한 줄이 우리가 한요 과정을 그대로 한 거예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해준 게 뭐예요? 리스트를 뭘로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리스트를 시리즈로 변환까지를 해준 거예요. 시리즈로 변환해 볼까요? GDP per capita by year를 시리즈로 변환하겠습니다. pandas.series series라고 하시면 되죠. 데이터는 위에서 우리가 만든 데이터 프레임 넣어주시면 돼요.
GDP 아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리스트 넣어주시면 되고 인덱스는 연도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네 이게 시리즈 똑같죠. 이제는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쪽이 이어가 인덱스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밸류 계산된 통계값들이 밸류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프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그래프 두 가지로 이용하실 그려보실 수 있으시고요. 우리가 만든 이 변수를 이용해서 시리즈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는 것도 가능하고 C본 라이브러리에 자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룹별 통계 계산 방식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둘 다 한번 해볼게요. C본 라이브러리 라인 플롯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플롯 X축을 무엇으로 넣을 거냐면 GDP per capita by year의 인덱스 연도를 X축으로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Y를 GDP per capita by year의 values 마커 하나만 넣을게요. 마커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plt.show 아, values. 그래서 1인당 GDP라고 하는 것도요. 전 세계 경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뭐 사실 이거는 뭐 국가별로나 아, 대륙별로나 뭐 국가별로나 이런 것들 따로 보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냥 전 세계 142개국가 뭉뚱그려가지고 평균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런 결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경기가 급격하게 좋아지는 부분, 아주 그럼 천천히 증가하는 부분,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 뭐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똑같은 내용인데 정말 똑같은지 한번 보죠. 이거는 우리가 그룹 바이 결과를 찾아서 직접 사용을 한 거고요. 우리가 그룹 바이 결과를 찾지 않고도 똑같은 그래프, C4는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라인 플럿 X축을 뭘로 하겠다? X축이 뭐예요? 연도잖아요. Y축을 무엇으로 하겠다? Life EXP로 하겠다. 마커는 5로 하겠다. 에스티메이터가 평균이에요. 적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얘가 알아서 아, 데이터 프레임이 빠져있군요. 죄송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Getminder 이렇게만 하면 똑같은 그래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똑같은 그래프예요. 아닌가요? 모양이 조금. 아, 라이프 EXP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GDP죠, GDP. 어쩐지 모양이 좀 다르다고. GDP per capita죠. 요렇게. 그죠? 약간 단위가 좀 달라서 그렇긴 한데. 이렇게 이런 모습 보이고 여기서 CI 없애버리면 돼요.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하는 거 없애버리면 어때요? 이제는 똑같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기 제일 위쪽에 12,000, 제일 아래쪽에 4,000, 4,000, 12,000 이렇게 스케일이 같아지니까 모양이 똑같은 모양으로 보이죠. Confidence Interval을 없애주면 여기 있는 값들이 의미하는 거 뭐라고 뭔지 말씀드렸죠? 평균 값이에요. GDP per cap의 평균 값입니다. 왜? 얘는 에스티메이터의 기본 값이 평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은 값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한 그 값들을 이용해서 결과를 보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C본 라이브러리 자체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찾아보실 수 있으시고 막대 그래프로 그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막대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셨나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자 이번에는 그 다음 문제가 뭐
몇이었었나요? 전 세계 인구? 그렇죠. 연도별. 그렇죠? 연도별. 연도별 전 세계 인구. 계산하자였었고요. 이것도 그룹바이를 이용하시면 쉽게 돼요. 그룹바이를 먼저 해볼게요. Gapminder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룹을 묶어줘요. 무슨 컬럼으로? year라고 하는 컬럼으로 묶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찾을 컬럼이 뭐예요? 여기서 찾을 컬럼의 이름은 인구가 팝이죠, 팝. 자, 여기에서 우리는 팝의 평균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팝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더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하기. 그게 뭘까요? sum이죠, sum. 이게 24억인가요? 아마 20억 정도겠죠? 네. 200억은 아니잖아요. 지구 인구가. 그죠? 중국이, 지금 기준으로 중국이 10억이 좀 넘고, 그러니까. 인도도 한 10억 정도 되고. 지금이 62억이죠. 지금 62억. 그새 많이 늘었네요. 여기서부터. 24억에서부터 62억까지. 코드 어렵지 않으시죠? 데이터 프레임을 연도로 그룹을 묶어서 각 연도에서, 각각의 연도에서 팝이라고 하는 컬럼에 무엇을 계산하겠다? 썸을 계산하겠다. 이렇게 한 거랍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만약에 해본다라고 한다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구, by, year. 연도별 인구를 저장할 리스트예요. 연도별 인구를 저장할 리스트를 비어 있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인구별로 반복을 하시면, 연도별로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하실 일은 그 연도에서 부분 집합을 먼저 찾고요. Gapminder의 year 컬럼의 값이 y랑 같으면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1952년도 부분 집합을 만들어 줄 거고요. 두 번째 반복에서는 1957년도 반복이 만들어질 거고 가장 마지막 반복할 때에는 2007년도 부분집합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우리는 sum이라고 하는 값을 만들 거죠. 근데 sum 이렇게 써버리면 나중에 함수를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sum이라고 하니까 함수 이름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total 이거는 함수가 없으니까 토탈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이 서브셋에서 무슨 컬럼을 선택할 거냐면 팝이라고 하는 컬럼 선택해서 점 썸이라고 하는 메서드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썸이라고 하는 메서드 이게 합계 계산해 주는 메서드 그리고 이 값을 어디다가 population by year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append 결과 출력해 볼까요? pop by 계산된 숫자 보시면 2406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2406 그 다음은 2664 이렇게 되죠. 2664 끝날 때 6251 끝날 때 여기 6251 이렇게 끝나죠. 맞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시리즈로 만드실 때에는 이 결과를 앞에 인덱스 뭐 붙여서 연도 붙여서 시리즈 만드시면 돼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변수 이름 뭐 딴 거 만들지 말고 변수 이름 그대로 쓸게요. pop by year는 pandas 시리즈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만드는 거죠. pandas 시리즈로 만들어 주세요. 데이터는 위에서 찾은 리스트를 사용할 겁니다라고 하시면 되고 인덱스는 연도를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선 그래프를 두 가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시리즈를 이용해서 그래프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Seaborn 라이브러리 자체의 그룹 통계 기능을 이용해서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라인 플롯. 우리가 만든 거를 가지고 할게요. pop by year. index가 x축. 그 다음에 y축은 pop by year의 values가 y축. 마커를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show. 전 세계 인구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억에, 1950년대 20억에서 2000년대 60억까지 거의 3배가 늘어났고요. 여기 표기법 보시면, 표기법 이게 뭐냐면, 2의 9, 이렇게 나와있죠. 1, 앞에는 1이에요. 1, 그 다음에 영문자 2, 그 다음에 9, 이거는 뭐냐면, 1 곱하기 10의 9승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는, 여기 있는 숫자는 실제로 6.0에다가 6.0 곱하기 얼마? 10의 9승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0이 뒤에 몇 개가 더 붙는다? 9개가 더 붙는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9개 붙으면 억이죠. 0, 9개 있으면. 거기다가 6이 있으니까 60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너무 크니까, 숫자가 너무 크니까 이거를 10의 몇 승이라고 하는 단위수 쓴 거예요. 10의 9승이란 뜻입니다. 10의 9승. 또 숫자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숫자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2 다음에 마이너스 뭐 3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얼마?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10의 3승분의 1. 1000분의 1. 공세계. 공세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음수는 분모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모로. 이게 그 숫자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때 사용하는 그런 표기법이고요. 자, 여기서 그린 거는 우리가 직접 찾은 시리즈, 인덱스와 밸류를 가지고 있는 시리즈를 가지고서 그린 그래프고요. 시리즈를 직접 찾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었죠. 어떻게? 1번 라인 플롯 x 연도 y 인구죠. 인구. 그 다음에 이어와 population. 이거는 전부 다 데이터 프레임이 갭마인더. 갭마인더. 그 다음에 마커를 동그라미로 하겠다. 자, 이렇게 하면 똑같은 그래프일까요? 숫자가 많이 달라지겠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연도별 이어의 평균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 그죠? 그러니까 숫자가 10의 몇 승밖에 안 돼요? 10의 7승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그죠? 10의 9승이 아니라 10의 7승입니다.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무엇을 계산할 거냐면, 이때에는 무엇을 생각하면 안 될까요? 에스티메이터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에스티메이터를 numpy.sum을 주시는 거예요. CI, confidence interval 없앨게. 자, 이렇게 하시면 위쪽이랑 완전히 똑같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것만 더 주면 돼요. 연도, 인구,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선의 종류, 선의 색깔 등등등 지정하고, estimator 뭘로 쓰겠다, confidence interval, 신뢰 구간 표현할 건지 말 건지 등등등. 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번 라이브러리가 기본적으로 그룹별로 통계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X축이나 Y축에 어느 한쪽에 카테고리 변수를 써주면 그 카테고리 변수에 따른 그런 통계값들을, 근데 통계값 중에서 기본값은 평균을 계산하게끔 되어 있고요. 평균이 아닌 다른 통계값들을 계산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의 함수를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프는 둘 중 어떤 방법을 쓰셔도 좋고요.
아래쪽 방법을 이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긴 할것 같고요. 숫자를 안 찾아도 되니까. 숫자를 찾게 되면 여기가 그 조금 더그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게좀 적죠. 네, 그런 또 장점도 생기고요. 얘네들을 숫자로 찾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분석하고 난그 결과물을 표현하는 방법이 테이블을 써줘가지고 숫자들을 직접 나열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 둘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둘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